마이크. Hello everyone. 안녕하세요. 네, 왜 갑자기 생뚱맞게 영어를 시작했냐고요?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. 아, 제가 원래 집이 미국이라서 가족과 연말을 보내기에 미국에 와 있고요. 미국에 왔는데, 휴가로 왔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하라고 해서 네, 미국에선 어떻게 꽃을 파냐고, 미국에서 나를 위한 꽃은 어떻게 판매되나요? 뭐 이런 거 찍어오라고 해가지고 일하러 왔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홀푸드 마켓. 네, 미국에서 유명한 예,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. 미국에선 도대체 어디서 꽃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왔으니까 또 따라 들어오시죠. 네, 여기는 홀푸드 마켓 입구입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입구에 항상 예쁜 꽃이 다 있습니다. 그러면은 홀푸드에서는 어떤 꽃을 팔고 있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버지니아에서 키운 튤립도 있고요. 와,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. 와, 이렇게 예쁜 장미도 있고,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장미를 더즌 열두 송이 단위로 판매하는 게 대부분이고, 똑같이 포장지도 그냥 비닐로 놓고 또 고무줄에다가 꽃 영양 여자는 핑크죠? 핑크장. 와, 색깔이 어쩜 이렇게 좋을까요? 예쁘죠? 수국의 장미의 유칼립투스 안개꽃. 와, 진짜 예쁘다. 아, 지금이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자술은 아니에요. 아쉽게도 네, 아쉽습니다. 이렇게 이런 장식을 한 연말 선물용 이런 꽃가발도 있고요. 미국도 꽃선물 하니까요.